들어오시죠. 예. 들어도 되나? 예, 들어오세요. 보통 잘 안 보여드리는 곳인데요. 아, 그럼 여기서 부검하는 걸 여기서 진짜 부는 건가요? 네, 여기 실제 부검실입니다. 어? 와, 나 이거 TV에서 봤어. 실제 부검실이에요? 부검실 처음 보시죠? 부검실 전 드라마 세트에서 많이 봤는데. 아, 네. 그 드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두운 곳에서 불을 식히고 하는 부검실은 세상에 없습니다. 전 세계 부검실은 다 이렇게 환하게 켜놓을 겁니다. 연령대는 20대 초중반. 골절은 없는데. 야, 영화에서 볼 때는 이게 어두워. 그거는 이제 뭐 집중해서 보게 하려고 그러는데. 보통 함 그걸 하면 얼마나 걸릴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와, 1시간 정도?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뭐 한 3시간씩 걸리는 것도 있고. 3층짜리 건물에 뭐 무슨 화재가 나서 한 5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불나서 죽었는데 왜 부검하냐. 근데 이제 해야 되는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탈출해야겠다고 나오는데 건물을 잘못 지어서 뭔가에 맞아서 사망했구나. 이제 누군가 칼로 찔러서 죽여놓고 이건 너무 이상해. 화재로 위장하는. 애기랑 추락 있잖아요. 그리고 낚시도 있고 보트 접목도 있고 작업 중에 사망하신 분도 그러네. 있어서. 눈 말고 제대로 진단을 정확하게 하려면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근데 국가수 때문에 억울한 점이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럼요. 엄청나게 중요한. 도보 10분은 나가야 편의점이 있고. 10분을 나가야 편의점이 있다고요? 아니, 아파트 단지가 많던데. 여기가 혐오시설이라고. 이게 왜 혐오시설이래? 와, 그거 진짜 잘못된 생각이다. 단지에 소방서 들어오면 시끄럽다고 민원 제기한다. 야, 그거 진짜 잘못된 생각이지. 바로 옆에 소방서도 같이. 소방서 크더라고요. 야, 소방서 크더라고요. 맞아, 맞아. 혐오시설끼리 흔히 얘기해 소방서 두개 어떻게 소방서와 국가서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직접 차량 감식을 의뢰해 운전자의 과실 정황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 밟음 정도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끝까지 밟으면 100%. 예. 그러면 이렇게 안 보이는 흔적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어선끼리의 충돌이라든지 그런 철도사고도 하고.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 한 달 전에 그 순천에서 어떤 행려 병자로 발견된 불상 병사자 시신이 의뢰가 됐습니다. 근데 뼈랑 치아가 의뢰가 됐어요. 왜냐하면 부패가 많이 되다 보면 이런 근육이나 이런 게 썩기 때문에 DNA 검출이 잘 안 되거든요.
갑자기 이제 저희 데이터베이스 검색하는 친구가 확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유영원이 죽었어, 막 이러면서. 검찰이 유병헌 추적에 나선 지 3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온 나라에서 유병헌을 찾겠다고 이제 막 이렇게 한참 막 찾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예? 그랬더니 뼈에서 남성 DNA가 나왔는데 저희가 갖고 있었던 유병헌이라고 하고 있는 그 DNA랑 일치를 한 거였죠. 모든 체크를 전부 다 하고 나서 이제 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죠. 그 유병헌 아니면 우리 다 같이 옷 벗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유병헌 맞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해가지고 국과수에서 부검하고 제 2차, 3차 또 DNA 실험 또 하고 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었어요. 네. 하셨을 때 상황이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신이 왔을 때 CT를 찍었는데 일단 그 머리뼈가 몸통하고 이제 부패가 되면 이제 떨어지는 상태가 되니 이제 실 같은 거 이렇게 고정도 시키고 원래 자세처럼 이렇게 위치를 잘 맞춰서 한 번 더 찍었거든요. 유씨 변사 현장 시신 수습 과정에서 수거하지 못했던 목뼈 한 점과 머리카락을 그 새로 발견된 목뼈를 하나 끼워놓고 다시 찍고 해서 총 한 네 번 찍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2014년인가? 갑자기 경찰분이 아침에 전화를 하셔서 파묘를 하면 파묘한 시체에서 뭐 독극물이 나올 수 있는지를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원인 불명의 폐질환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셨다고 했어요. 화장해버려가지고 뭐가 없는데 그때 파묘란 말을 요새는 좀 많이 있지만 그때 처음 들어가지고 파묘요? 파묘 얼마 만에 하셔? 얼마 만에 파묘하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한 2년 정도 됐다고 하시고 특히 이렇게 매장을 했으면 시간이나 아니면 온도, 습도에 따라서 농약이 분해가 돼서 없을 수가 있거든요. 되게 이게 분석이 까다롭겠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렇게 폐질환 보이는 농약은 파라카트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아예 추출법이랑 분석법을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위조직이나 간조직 이런 조직들에서 파라카트를 분석을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하고 10억 원 가까운 보험금을 탄 여성이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전 남편분이 그냥 음독자살로 처리가 됐었는데 전 남편도 살해를 했다고 이제 시인을 하셨고요. 전 남편 찾아가 맹독성 재취재인 그라목션을 혼합하여 사망보험금 4억 5천만 원 상당을 수령.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